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근에 결혼한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 입국 닫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5천만 원 빌렸다고 좀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이거, 웃기네. 이게 요즘에 여자분들이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마통이나 빚이 있는데, 이걸 결혼하기 전에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토로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기꾼하고 결혼한 거야. 사기꾼하고. 이거 범죄 아니야, 범죄? 왜 이렇게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거야, 이게? 이건 가능하지.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형사처벌 받아야 돼. 형사처벌 맞잖아요. 사기 맞거든요, 사기? 누가 대법원까지 소송 걸어가지고 사기죄 유죄 판례 하나 만들어주면 이 마통은 싹다 없어질 텐데, 이게. 네, 누가 총대 매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사기가 많습니다. 사기가 상대방이 기망해서 이득을 취득하는 거야. 결혼이나 이득. 물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걸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범죄자하고 결혼하는 범죄자하고 여자분들 마통이나 비 숨겨가 결혼하자 그 당시 범죄자 범죄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면 결혼생활 못해. 그리고 못 건져요, 못 건져.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그 가성비 5년, 약속이 10년 안 돼. 참 염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나 여자분들 이런 분들 보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니까. 요즘에 저런 케이스가 많대요. 저런 케이스 이제 뽀록 나가지고 남들이 참지 않고 이혼까지 가는 케이스가 많대. 그럼 여자들 사이 중에 상태 안 좋은 사람도 다범 사람도 많다는 거 아니야. 여자들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 멍청한 게 뭐냐면, 저렇게 해서 도신 돼버리면, 더 답이 없어요, 도신 돼버리면. 여자분 도신 닦지 우습게 생각하시는 도신 돼버리잖아. 그 아무도 안 와. 멀쩡한 인간 나온다니까? 멀쩡한 남자 안 가요. 물소도 안 와. 그냥, 좀 양아치 같은 남자들 껄떡대는 사람들, 그냥 원나잇만 즐기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달라붙지. 제대로 남자 붙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니,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모아서, 결혼식 나와도 그 결혼상 힘든데 돈 모은 것도 없이 빚져가지고 마통 뚫어가지고 이 사람들 완전 사이코패스에 사이코패스 맞잖아요. 오히려 난 저런 분들이 애 낳고 사는 게더 무서워 맞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게 저런 분들 씨앗도 뿌리면 안돼참 악랄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물론 남자도 결혼하면서 여자한테 뭐 사기 친다거나 뭐 함부로 대하는 사람 있어. 근데 요즘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아니, 결혼을 해도 정상적으로 결혼해야지 이렇게 뭔가 편법이 있어서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어떤 결혼시장의 신뢰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야. 점점 떨어지는 거라니까, 점점. 완전 결혼시장에서 완전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신용불량자. 어떻게 믿어? 이 혼율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떨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혼인율 떨어지는 가능성이 여자를 못 믿어서 그래요, 여자를. 요즘에 결혼 단계에서도 많이 깨지거든. 요즘에 뭐, 이런, 조이혼도 많거든요? 여자의 채무 같은 게 이제 발각돼가지고 남자가 이혼까지 가는 것도 많은데, 파혼도 엄청 많아요, 파혼. 그러니까, 옛날처럼, 결혼을 전제 사귄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까지 간 세상이 아니에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제 뽀록 나는 거지. 많이 뽀록 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또 남자가 달라진 게 뭐냐면 애가 있어도 이혼합니다. 애가 있어도. 보통 여자들이 임신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저런 분들이 임신 공격하거든요. 저런 마통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임신 공격해야 남자는 자기 애가 생기면 이제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책임 잘안 지려 그래. 아니 저런 사람이 낳은 애라고 해봤자 멀쩡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요즘엔 애가 있어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혼한 분위기입니다. 여자들이 어떤 그런 이제 희망한 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임신 공격이 옛날로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어떻게든 남자애를 낳아주면 남자들이 그래 얘가 내 낳아줬으니까 내 핏줄이니까 어떻게 내 핏줄을 버리냐 어떻게 책임지고 살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남자 입장이 손해인 거야.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생존 수단으로 이제 애를 낳는 거야.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임신이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정말 정말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니 해라 둘 다 미루어서 아는 변호사 말로는 고함 많이 간대요. 그 아는 변호사가 사촌동생이죠. 사촌동생. 근데 저게 여자한테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한테 안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 이혼 양육권은 여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여자가 가지고 싶다면 줘야 돼요. 근데 여자는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저게 왜 고아원으로 보내냐면 애가 있으면 남자들이 안 붙거든. 근데 더 착각을 하는 거야. 아니 나중에 이 여자가 돌싱인 거 알고 애를 낳은 적이 있다고 치면 더 이상하게 봅니다. 왜냐 보통 남자들 보통 사람도 알거든요. 우리나라 이혼 확률은 여자한테 절대 유리하다는 거 안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양육권을 보낼 정도면 이 사람은 진짜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모성애 여자들 진짜 많거든. 아니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핏줄인데 얘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예. 이제 남자도 바보가 아닌 게 제 여자가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고아원에 보낼 정도면 그러면 내 자식도 보내겠네? 어? 내 자식을 자기가 낳는다 하더라도 절대 기약이 안 기르겠네? 그 여자분들이 보면 지금 삽질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시장에서. 결혼시장, 이혼시장에서, 이혼시장에서 완전한 삽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자면 못 그립니다. 정말 띨빵한 생각이. 아니 여자 착각을 하는 게 뭐 재혼도 별로 없거든. 요즘에 재혼도 별로 없어. 요즘에 보면 남자들 이혼하잖아요. 그 국제결혼 가는 케이스입니다. 한국은 답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뭐 재혼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해외로 가는 케이스야. 한국은 버려야겠구나. 한국 멀쩡하지 않네. 여기서 무슨 짝을 찾는다 그래. 어? 나이 먹고 상태 안 좋은 사람 천진데. 어? 그냥 비행기 타고 저기 유럽이나 일본 가야겠다.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재혼이 점점 안 된다니까. 어? 야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해. 이 도신이의 딱지가 여자한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고아원에 보는 사례가 많아지면 여자는 안 믿어. 여자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책임지지 않네. 물론 여자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보통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는 모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적어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일을 하든 아니면 처가 식구한테 맡기든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게 깨져나가는 거지. 그놈 여자한테 남아있던 자존심이 모성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성애가 없다는 것은 굳이 이 사람과 한 가정 잃어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여자가 없는 거야. 한국 여자들 중에서 많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죄송한데 KMI님 그 너무 격한 표현 쓰지 마시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도 아닌데 좀 참고 사세요. 남자가 왜 이리 쪼잔하게 따져요. 그 결혼해서 살면 현미양처로 변합니다. 한국 여자 믿어주세요. 화이팅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게 반어법이죠. 참고 살면 안됩니다. 참고 살면 바보 돼요. 네. 오히려 안 참아줘야 여자들이 저 겁을 먹습니다. 여자들이 그동안 남자를 만만하게 봤던 이유가 남자는 보통 인내하기 때문에 책임지기 때문에 그 인내와 책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자들이 적극적 이혼시장 나오면 여자들이 답이 없어요. 이게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이 안 찾는 모습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앞으로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제 어렵게 만들어요. 이제 현모양처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죠. 지금 우무학처지. 우무학처. 그러니까 오히려 이혼시장에서 남자 적극적으로 나오고 결혼을 판을 깨버리면 여자들은 오히려 더 당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들은 이제 나이 차서 이혼하잖아요. 그러면 새 가정 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 여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확실히 착각을 좀 심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요즘 돌싱이 흔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리스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의 도의식은 그런 거예요. 이미 누구한테 팔렸는데 반품시킨 사람이야. 그리고 애가 있는데 반품시켰다는 건 하자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야.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건이야. 여러분 같으면 반품한 물건을 정가보다 비싸게 삽니까? 거의 떨이 상품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도의식된 사람이 그 전에 남편보다 잘 사는 남자를 만난 케이스 본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으면 무조건 그 전에 만났던 남자보다 레벨이 떨어지는 남자를 만납니다. 레벨이 떨어지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는 나이 먹으면 다운그레이드입니다. 무조건 다운그레이드. 무조건 다운그레이드야. 남자는 뭐 나이 먹어도 관리 잘돼 있고 스펙이나 어떤 그런 자산이 오르면 그래도 플러스가 될수 있는데, 여자는 그게 안 돼. 여자는 무조건 나이 먹으면 무조건 다운이야. 다운. 예. 네. 다운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 그리고 이혼 딱지 붙잖아. 그 아예 못 만나요. 끝이야, 끝. 아니, 그더 좋은 남자가 굳이 이혼 딱지 박힌 여자를 왜 만나요? 선택권이 많은데, 맞잖아요. 선택지가 많잖아요. 남자도 바보가 아닌 게, 저 사람이 저 나이 보고 연애했다는 건 분명히 뭔가 문제 있었단 얘긴데, 이미 반품시켰다는 얘긴데, 내가 왜 굳이 여유도 있는데, 능력도 되는데, 왜 반품된 물건 비싸게 삽니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은데, 이런 거야. 어? 내가 왜 남들이 쓰다가 하자가 심해서 반품시킨 아이폰 14를 사냐고요. 아이폰 15 프로맥스 사겠지. 새 거를 사겠죠. 여자들이 그걸 아셔야 돼. 이혼 딱지가 붙는다는 게 옛날 지급이나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야. 본인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주변에 이혼 딱지 붙은 사람 중에 결혼, 재혼 잘한 케이스가 있는데, 재혼이 되는지 한번 봐봐요. 재혼. 재혼 자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유난한 재혼 이혼율이 더 높습니다. 초혼 이혼율보다. 그리고 남자들이 입장에서는, 뭐, 이혼하면, 제가 봤을 땐 그래. 굳이 한국 이자 안 부를 것 같아. 그냥 외국으로 갈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결혼 시장을 좀안 좋게 만들지 마세요. 너무 안 좋게 만들었어, 지금. 가뜩이나 우리나라 출산율도 낮고, 혼인 커플도 줄어들고, 이혼은 높아지는 마당에, 왜 자꾸 안 좋게 흙탕물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흙탕물을 만들었으면, 흙탕물을 좀 버리던가, 물을 정화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자꾸 흙탕물을 더안 좋게 꾸준 물로 만들어.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발을 담그겠냐고요. 제발 좀 생각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